자, long time ago, in a small nursery, there lived three children, Wendy, John, and Michael, who liked a story about Peter Pan. One night, when Wendy told the story to the children, Peter appeared at the nursery window. He decided to invite them to Neverland. First, he taught them how to fly. Then, they flew out together to the Neverland. It was a beautiful place, which fairies were living together with wild animals. 3번. Try again. 어? 어? 예? 응? 어? Try again. 아! 뭐가? 아닌가 보네. 가볼게요. 아주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in a small nursery, 아주 작은 보육원에 살았습니다. Three children, 세 명의 아이들이. 웬디와 존과 마이클인데, 후, 그 아이들은 좋아했죠? 이야기를, 피터팬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날 밤, 웬디가 이야기를 그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었을 때, 피터가 나타났어요. 얘는 자동사라서 수동태 안 쓰고 그냥 이대로 쓰는, 그죠? 어디에? 그 보육원 창가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Decided는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거니까 맞고요. 얘랑 같은 단어가 determine 과거니까 determined 해볼게요. reserved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띄어쓰기 때문이고 reserved도 하고 그리고 made up 소유격 mind 지금 he니까 his mind 이런 게 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목적어에 투부정사 취하는 애 동명사랑 투부정사랑 하면 목적어에 다 똑같은 뜻이면서 결정하다, 결심하다, 결심하다, 마음먹다 그래서 다 결심하다, 결정하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to the Neverland, to Neverland, Neverland로 피터팬이 살고 있는 땅이죠. 처음에는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뭐를 how to fly, how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방법, 날아다니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Then, 그러고 나서 그들은 flew out together, 함께 날아갔습니다. To the Neverland로. It was a beautiful place.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자, which, 관계 대명사면 이게 선행사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관계 대명사면 이 선행사를 뒤에서 사용하던 대명사, 즉 주어 없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어 없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얘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랬는데 완전한 문장. 뒤에 보니까 fairies라는 요정들이 주어가 나와 있고요. 그죠? were living, 살고 있었습니다. 자동사가 이렇게 동사로 나와 있죠. 그럼 너희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이 장소라는 그 곳이라는 요 선행사를 뒤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그지? 이게 그곳에서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무슨 위치? in 위치. 그렇지. in 위치나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였더라? in 위치를 한 단어로도 바꿀 수 있겠죠. 까먹었어요. 관계 부사 장소에 where가 되는 거죠. 관계 부사 들어갈 자리였던 거예요. 그죠? 그 요정들이 살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야생 동물들과 함께. 어디에서? 어디에서라고 해석을 해봐. 바로 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무슨 부사로 해석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니라 관계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렇게 해야 되는 자리였던 거죠. 128번은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129번 가봅니다.